내가 그 복삼재 같은 경우에 금전수가 좋게 들어온다든지 귀인덕이 들어온다든지 한단 말이야. 근데 좋은 게 들어온 것만큼 나쁜 것도 같이 나가요. 내가 사람의 귀인덕을 많이 얻었어. 그럼 내가 금전의 손실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삼재풀이란 걸 네.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꼭 해야 한다라는 건 없어요. 그러면 홍수매기 네. 이거는 이것 또한 꼭 해야 하는 걸까요? 이것도 똑같나요? 아,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그러니까 한번 하는 거예요. 근데 해 운영마다 들어오는 나쁜 거나 그런 건다운 때는 다 다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다르게 들어오기 때문에 1년마다의 나쁜 거를 다 걷어줄 수는 없어요, 사람이. 근데 그래도 뭐큰 사고면 작게, 아니면 정말 관제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그냥 벌금만 물어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막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홍수마기를 하자 그래요. 동짓달이 끝나고 나서부터 정월달 초하루부터 14일 안짝으로 큰 거는 작게, 작은 것은 아예 없어지게끔 이제 막고 가자라는 의미에서 홍수막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맥이나 삼재풀이 같은 거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때 해야 된다. 음력으로 1월 달부터 해서 우리는 보통 하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동짓날에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 전에. 애군액땜을 하는 의미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군액사를 액땜하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복삼재라는 게 있잖아요. 복삼재라는 게 있는데 나는 정말 삼재 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이운 자체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삼재풀이를 할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복삼재라고 해도 좋은 삼재로 들어온다고 해도 좋은 게 들어온 것만큼 나쁜 게 같이 들어와요. 복삼재로 내가 아무리 들어왔어. 근데 나쁜 것도 같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 복삼재 같은 경우에 금전수가 좋게 들어온다든지 귀인덕이 들어온다든지 한단 말이야. 근데 좋은 게 들어온 것만큼 나쁜 것도 같이 나가요. 금전적으로 내가 너무 좋은 게 많았어. 그러면 사람의 손실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사람의 귀인덕을 많이 얻었어. 그러면 내가 금전의 손실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삼재가 처음 삼재가 제일 무섭다 그래요. 삼재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삼재가 그 다음에 무섭고 나가는 삼재가 제일 안전하다 그래, 사람들은. 삼재가 거의 끝날 시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사람들한테 반대로 얘기를 해. 나가는 삼재일수록 조심하거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방심을 하다 보면은 나가는 삼재일수록 모든 게 내가 갖고 있던 걸 한순간에 다 내려놓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금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람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뭐내 건강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잃더라고요, 나가는 삼재일 때. 그래서 내가 복삼재 때 아무리 좋은 운때가 들어왔더라도 나가는 삼재일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바뀔지는 모른다는 거야. 그리고 아 맞다 제일 궁금한 거 비용 아, 비용은 1인당 10만 원이에요. 네. 되게 부담되지 않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굿을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홍수매기로 액땜해서 가자꾸나라는 의미에서 하는 거라고.